그 진정성도 이제 중요하지만은 이제 진정성을 어떻게 전달하고 상대편한테 설득을 하느냐 그렇잖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한번 수업을 했지만은 어저께 그 우리 여섯 학생들이 와가지고 너무 고생을 했더라고. 응? 그러니까 본래는 알았지, 반장 알았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 하여튼 근데 너무나 고생했지만은 그 고생한 거를 같이 참석 안 한 학생들도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편안하게 수업도 하고 이렇게 좀 공기도 좀 즐기고 어저께 그 상을 받았었던 분이 있어. 마웅저라고 하는 이따 얘기를 들어보면 되는데 한국말을 좀 가능해. 좀 잘하더라고. 한 20년 살고 그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듣고 좀 하나 인스파이레이션이 됐으면 좋겠어. 내 생각은 그분이 젊은 사람이지만은 아마 차기 정도 그 버마라고 있죠. 버마라고 옛날에는 그 미얀마라고 이제 지금이 미얀마고 옛날에 버마라고 했던 그 나라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최빈국이에요. 거기가 최빈국. 그래서 우리 한양대는 아직까지 그 미얀마까지 손을 비치진 않았는데 한양대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나라 캄보디아라든지 다른 나라든지 계속 교육을 하면서 이 그 적정 기술에 대해서 지금 많이들 하고 있거든. 그런데 미얀마까지는 이제 아니야.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미얀마 스토리에 대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느낌으로는 이제 민주화 운동하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때 그 민주화 운동한테 이런 걸 다 보고 와가지고 그대로 이제 벤치마킹을 이제 하는 거야. 버마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느낌으로는 차기 정도 아마 대통령으로 추대되지 않겠냐 느낌이 딱 그래. 그 모델을 보고 갔으니까 그 젊은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뭐 운동하는 사람은 아니고 학교에서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어요. 여기서 그 성공회대. 그 좀 약간 좀 그런 데였었지. 근데 이제 성공회대는 이런 사회의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강한 학교고 한양대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 한양대는 그야말로 그냥 착실하게 공부하고 취직하고 잘 살고 이제 이랬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성공회대 그런 학교하고 우리 한양대하고의 그 중간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식이 있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그래서 사회 관심이 있다라는 건 얘기는 남에 대한 생각 그런 거에 대해서 리서치도 하고 배려도 하고 그 약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신경 쓰는 그런 사람들이 좀 되는 학교가 이제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분이 선뜻 이제 여기서 어저께 와서 이제 우리가 어워드를 하다고 나서 보고 학교가 너무 좋은 거야. 왜냐하면 성경대하고 여기하고 다르잖아 사이즈가. 그러니까 버마 쪽에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아 우리도 애들 그 버마도 그렇게 키우고 싶다. 이 한양대를 롤 모델로 해가지고 키우고 싶다. 그래서 그럼 이제 클래스가 있으니까 자기가 와서 좀 얘기 좀 할 수 있겠냐. 왜 우리나라에서도 왜 좀 몸 좀 움직이는 사람들은 옛날에 하버드 같은 데 가서 하버드 학생들 모아놓고 뭐 강의했다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막 하잖아.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야 그러면은 우리가 하버드는 아니지만은 당신이 어떻게 올 때도 여기 굉장히 힘들었어. 왜냐면 그쪽 정부나 우리 정부 쪽에서 비자를 안 준 거야. 응? 워낙 유명하고 옛날에 여기서 좀 그런 20년 전에 이제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불법 체류하면서 난민 신청하고 막 그냥 그랬었어. 그래서 사람들 이제 모으고 버마를 돕는 운동.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버마가 이제 바뀌는 바람에 이제 돌아갈 자기 나라 돌아갈 수 있었고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고 거기서 NGO를 만들고 막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활동이지. 그래서 이제 그 정확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우리가 얘기 좀 들어보고 또 질문도 좀 하고 그래서 좀 관심을 갖는 거고 그 장면이 이제 오늘 이제 하고 그 우리가 주면은 이제 그 장면 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이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래서 그 팀들이 어저께 그 할 때 한 몇십 명이 왔죠. 뒤에 보면은 학생들이 쭉 있으면서 응원을 하더라고. 그 한국 학생들도 이제 응원을 하고 그래서 버마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최빈국인데 그 월드 기빙 인덱스에 의하면 거기가 넘버 원이야. 기부에 관한 한 넘버 투가 누구냐면 미국이고
근데 그 이유는 버마가 1위가 된 이유는 그들은 그 불교 문화라는 게 있어서 보시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스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돌아다니면은 거의 95%가 이제 이런 보시를 한다는 거야. 그런 문화가.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세계 최1위의 기부 나라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심성들은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눈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솔직히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눈빛이 좀 달라. 그런 걸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순진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좀 애정이 가는 나라 중에 이제 하나라고 뭐 베트남 뭐 캄보디아 다 이쪽 생각이 다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이 나이 때 한번 그 심장의 울림을 한번 조금 느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모시기 굉장히 힘든 사람이야 사실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잖아 어느 한 순간에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되면은 이제 그 사람 느낌으로는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온 몸을 이제 다 이제 바쳐서 그냥 자기 이제 헌신을 하는 거지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그런 그 젊은 분이다라는 걸 해서 오늘 이제 지금 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얘기를 하다가 자연히 이제 이 자리에 앉아서 이제 이렇게 수업하는 걸로 하고 어저께 그 저기 한 여섯 분이 여기 왔나 몇 사람이 있었지? 여섯 명이 있었는데 그 끝나고 나서 우리가 그분하고 같이 해서 미리 좀 해가지고 밥을 먹든지 밥으로 그냥 뭐 여기 샌드위치잖아 뭐 그런 거 드링크 해가지고 같이 먹자고 내가 쏠게 그거는 그치 그렇게 해서 그 좀 미안한 어저께 일하는 사람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 한 사람들이 대신 같이 다 일해준 거니까 같이 일해준 거니까 동료로 해서 그거 하고 어쨌든 그 내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스피커가 굉장히 지금 환경이 지금 안 좋잖아 지금 이게 늘리고 있을 때는 그 눈빛이나 이런 것들이 야, 그 한국 학생들이 자기를 이렇게 저거 하거나 이런 그 눈빛으로 맞이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도 엄청난 큰 도움이 될 거야 아마 한국에 대해서 한국을 너무 사랑하고 자기 나라를 너무 사랑하는 그런 아주 분이라고 어저께 그 느꼈던 그 거를 좀 누가 대표로 좀 이렇게 전해줘봐 한번 본인이 어저께 몇 시간 동안 고생도 하고 도와줬는데 그 느낀 점을 한번 이렇게 동료들한테 좀 얘기 좀 누가 좀 얘기 좀 해봐 그래서 그 아주 생생 리얼하게 이제 좀 얘기 그 우리가 그 아시아 필란트로피 어워드에서 조금 내가 얘기를 할게요. 얼마 전에 바로 이제 이 크레스가 이제 있었는데 이 크레스에서 우리가 그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는 그 우리 지금 중간고사 있었잖아 이런 식으로 그 프로젝트였어 이게. 그래서 본래 그 필란트로피라고 그러면은 서양인들의 이제 전유물이지 이 필란트로피 말 자체도 이거 마치 지랄이 단어 같아가지고. 미국의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조차도 이 말 자체가 대해서 잘 몰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퍼져가지고 이제 대개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필란트로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프로젝트로 아시아 필란트로피 어워드라고 하는 걸 장르를 갖고 뭐 웹사이트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게 이제 그 프로젝트였었다고. 그때 8팀이 이제 했는데 각 팀마다 5 내지 한 6명 정도가 이제 이렇게 해서 팀 됐는데 그러면서 로고도 만들 그 지금 그 로고가 한 팀이 만들어낸 로고였어서 그래서 어저께도 그 총장님이나 그 분들이 이제 그게 깜짝 놀라는 거야 이거 디자인과 나온 학생도 아닌데 어떻게 한 팀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만들었냐면 애들이 적어도 처음 만들어진 건 아니고 처음에는 이상하게 손을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막 변하고 애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합작이야 저게 지금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이제 로고도 정하고 그 다음에 컨셉도 정하고 거기에 대한 그 가치가 뭐냐 뭘 할 거냐라는 걸 애들이 이제 가상적으로 이제 만들어낸 그 이제 어워드에 대한 픽처라고 근데 솔직히 걔네들이 그때 당시에 만들어냈던 그거와 지금 보면은 거의 한 90%는 같아. 그러니까 꿈이 여러분들이 그냥 상상한 게 그냥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제 학생들 생각이 뭐냐면은 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좋게 보질 않아.
어른들 사회 상이라는 게 이제 관 주도를 해가지고 뭐 상도 주고 뭐 맨날 그러잖아. 그리고 이제 그 장르 중에 하나의 그 프라이즈 필란트로피라는 게 있어요. 프라이즈라는 건 뭐냐면 상 같은 거가 이제 주는 건 좋은 거지만 사람들한테 이런 인커리지를 주고 동기를 주는 건 좋은데 이게 나중에 너무 이제 부패되고 막 그러면은 뭐 돈도 주고 받고 막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그런 무슨 뭐 훈장 주고 이러는 게 돈이 주고 받고 막 이런다는 거야. 이제 그런 걸 이 젊은 이 청년들이 그 알고 그런 게 있었잖아. 그래서 뭐 상이라는 게 너무 이게 식상하기 때문에 좀 더 차별되어 있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제 디자인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거였어서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은 산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성공의 그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코어 정신이거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산무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거버먼트 정부 제발 뭐 정부한테 돈 받고 뭐 이런 거 하지 말자. 정부한테 받지 말고 그 대한민국에서 정부에서 돈을 받지 않고 하는 상이 뭐 있느냐. 거의 못 받거든. 다 정부 주도로 해서 돈 주면은 야 누구누구 줘 이러면 주고 뭐 이제 이런 식의 문화가 우리 아버님 때부터 그냥 줄줄이 내려오는 문화들이야. 그리고 뭐 어워드 한다 그러면은 뭐 장관 뭐 국회의원 몇 명에서 계속 축사한 그냥 30~40분 다 그냥 앞에 70~80분하고 뒤에 상 이렇게 사진 몇 번쯤 끝나고 상 받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왜 상을 받는지 그 사람이 한 일이 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 있잖아. 그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는 사람한테 맞추지 말고 그 사람이 하는 행위 왜 사회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 어워드를 통해서 한번 밝혀주자라는 게 포인트였단 말이야. 그거는 한 학생이 이제 좀 거기에 관심 있는 친구가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어느 한 사람에서 그런 게 아니라 학생들끼리 이제 이렇게 막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나온 하나의 이제 결과물이고 여러 팀들을 이제 모아놓은 게 이제 그거야 저거. 보면은 조금 그 기업이 좀 이렇게 개입되면 안 되겠다. 기업이라고 하는 건 당연하거든. 그 기업과 필란트로피는 이게 상충이 될 수 있는 게 기업의 목적이 뭐예요? 이윤 추구란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필란트로피를 그냥 하게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지금 있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야. 홍보의 하나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비영리 역사도 한 우리나라도 한 30년 되는데 항상 비영리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영리에 있는 홍보 담당자들한테 지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한양대만 해도 우리 무슨 홍보과라든지 뭐 미디어과가 있어. 공부 잘하는 애들 어디로 가? 대기업에 무슨 뭐 그런 데 홍보 이런 팀으로 가잖아. 그리고 공부를 못한 건 아닌데 어떻게 좀 형님이면은 비영리 단체 이제 월급이 좀 적으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야. 그런 현상이 지난 30년 동안 있으니까 이제 걔들끼리 딜을 해서 이렇게 카페에서 먼저 가지고 야 딜을 하자 우리가 뭐 하자 하고 하면은 누가 이겨? 항상 이 기업이 이제 이겼지. 값과 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늘 끌려만 당기고 이용을 당기는 거야. 그래서 이 필란트로피가 사실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을 끌고 가야 되는데 마케팅이 필란트로피를 끌고 간 거지 지금까지. 그치?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생들은 지금 내가 말은 이제 내가 이제 우리가 고고 번호를 썼지만 학생들은 이 몸으로 이걸 느끼는 거야. 아 이런 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거는 코퍼레이션, 빅코퍼레이션이 개입되지 않는 거. 또 하나는 저거잖아. 그 뭐죠? 그게 개인적인 어떤 인플루언스, 인디비주얼 인플루언스.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이제 나서 가지고선 그 사람 주축으로서 하는 그 상들이 이제 많아. 그렇죠? 그래서 이 산무 정신을 가지고 만약에 그 상을 만들어 낸다면은 세계 최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세계 최초거든. 미국도 그런 상이 많지만은 대개 다 기업상이라든지 미국 정부는 절대 이게 필란트로피는 끼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어떤 유명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유명 스타라든지 유명인지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은 있는데 이제 이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상품에 내놨더니 이 모든 이쪽에 있는 분들이 웃었어. 저거 할 때는 웃어가지고 야 이게 무슨
애들 무슨 뭐 그러니까 무슨 뭐 장난도 아니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라는 거. 가능하겠냐 이게. 그래서 학교 프로젝트로 하다 그냥 끝나는 거야. 끝나가지고 이제 그 우리 이제 이쪽이 이제 실질적으로 일하는 이제 그 우리가 저번에 봐셨던 안종길 부장님이지. 그러니까 나이가 한 4, 50대 정도 되시고 이제 이쪽 계통에 이것도 비영리 단체니까 학교도 이제 그렇게 실질적으로 운무한 사람들을 한 열대 명을 모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학생들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냐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반반이 딱 나눠지는 거야. 말도 안 된다 이게. 애들은 아직 세상을 모르니까 이게 그냥 프로젝트 있지 이게 가능했냐 했더니 나머지 그 반이 뭐라 하냐면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시도를. 그래서 어떻게 시도하기로 했냐면은 100명을 이제 모은 거야. 100명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야. 심사도 하고 뭐도 한다. 그지? 당신들이 돈을 좀 내야 된다. 그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아, 난 지금 심사하면서 돈 받으러 온 줄 알았어, 뭐 한 줄 알았더니 당신들이 돈 내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까지 비영리에 있는 이런 스태프들은 기부를 받아달라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 아니야. 그럼 그 고마운 분들이 있는데 그 고마운 분들을 한번 제대로 좀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상을 같은 거를 우리들이 심사를 해서 해줘야 되겠다. 근데 이 디자인은 한양대 학생들이 다 한 거다. 했더니 그러면 스토리텔링이 되잖아 이거는. 재미난 게 뭐냐면은 어저께도 그 우리가 한 거에 대해서 조선일보 뭐 YTN 그다음에 저기 MBC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취재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가장 많이 본 그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되는데 그 APL을 보시면은 조선일보에서 나온 그 노지향 씨가 많이 사람들이 봤어. 우리 총장님도 봤다 그러더라고. 봐가지고 그 이제 노지향 씨에 대해서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뭘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이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데는 그냥 이 기사를 받아다가 그냥 팩트만 가서 알려줬는데 노지향 씨 스토리에 대해서는 여성 필란트로피스트 여자분이신데 그분에 대한 스토리를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스토리텔링으로 했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몰입이 되니까 어저께도 그 사람하고 사진 찍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 남편과의 관계 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갖다 어떻게 돕고 자기들 인생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 스토리를 이 조선일보에서 아주 그냥 특별히 그냥 다뤄준 거지. 스토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한양대 학생들이 만들 학생들이 스스로 디자인해서 했으니까 이걸 결말을 봐야 되겠다 해서 나머지 그 사람들이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서 돈을 모은 거야. 돈을 모았는데 한 5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사이에 이제 이렇게 신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그러면은 만들었으니까 학생들이 그 학생들은 이제 중간고사니까 이제 파이널 정도 되니까 후다닥해서 만드는 거야 일회가. 그 애들이 깜짝 놀란 거지. 이게 뭐 진짜 하냐. 그리고 저기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럼 니들 학생이니까 뭐 파이널도 봐고 그랬더니까 이제 자원봉사를 해라 그래서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날 이제 프레스센터에서 이제 이렇게 줄도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요번에 이제 이해가 된 거야. 그 사람들은 잘 갈 거고 그래서 지금 이해가 됐는데 이거를 그 각 분야별로 하다가 그 십시일반이라는 여기 한양대 애들이 있더라고. 그 이제 거기에 이제 애들이 어플리케이션을 낸 거지 청소년 분야에. 그 청소년에서 그 심사위원들이 이제 보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그거 빠졌어. 왜냐면은 내가 한양대에 있기 때문에 한양대에서 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뭐 한다 이런 소리 들을까봐. 그 하여튼 룰은 이제 나름대로 그 디테일한 룰들이 있어. 그 레귤레이션, 심사에 대한 기준. 이게 다 코드나 이런 것들이 학생들 작품이야. 그 굉장히 듣고 윤리 코드, 뭐 심사할 때는 뭐 누구 빠지고 이런 것들이 다 나눠가지고 한 거야. 학생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지. 그 디테일하게 짜는 거를. 사실은 저걸 돈으로 주고 했더라면은 거의 매덕 정도 이상 정도의 그 돈이 들어가고 뭐 요즘 됐었는데 학생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이렇게 자기도 맡은 걸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막 이제 그 안에 레귤레이션들이 다 있단 말이야. 그리고 선정하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 프로그램이 그 AHP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제 내 꿈은 이제 우리 클래스에서 AHP 프로그램 같은 거를 이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거든. 그거 한 5분, 10분이면 충분히 이제 엑셀이나 이런 프로그램 써가지고 충분히 이제 그런 게 하는 거고. 이제 그런 거였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AHP 프로그램 쓰고 뭐 나름대로 이제 조금 있어배게 하는 거야. 이게 좀 이렇게 그냥 우리가 어른들이 하는 그냥 너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렇게 왜 이 사람을 선정한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런 거를 과학적으로 제대로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가치를 이제 주고 막 나름대로 한 거지. 그래서 우연히 이번에 이제 십시일밥이 이제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학교 쪽에서는 뭐 프레젠테이션에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 됐고, 마침 이게 스토리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2회는 우리가 호스트를 쓰겠다 해서 그 비싼 그 우리 그 HIT 그거 비싸거든 거기. 거기 비싸잖아. 근데 거기 학교에서 다 대준 거야. 먹고도 나는데 이거 한양대가 좀 짠돌이거든 그런 면에서는. 근데 그 한양대가 그 됐다냐면은 총장님도 가만히 보니까 그분도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생각이 깊고 이제 그런 분이기 때문에 딱 맞거든. 학생들이 우리 클래스하고도 맞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꾸 나선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끝나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그 이제 교수님들이나 이제 청년분들이 점점점 그 지도부로 막 들어오고, 그래서 이걸 잘 이제 끌고 나가자. 그래서 꿈은 이제 이게 5회 10회 10회 되면은 뭐 국제 무슨 뭐 인터내셔널 이제 그 어워드가 돼가지고 이제 많은 것들 하는. 그래서 로고나 이런 것들은 한양대 학생들 작품으로 해서 이제 이게 스토리가 이제 나중에 나올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조선일보나 이런 쪽에서도 재밌단 말이야. 지금은 뭐 정치인들이고 뭐든지 사람들은 학생들하고 움직이려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왜냐면 청년의 실업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자기도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필란트로피란 말을 스스로 하라는 자체가 처음에는 이게 누가 비하인드에 있어가지고 조종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인데 절대 그런 게 이제 안 해야 된다는 거야. 포인트는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자는 거야. 다는 그 필란트로피 얘기할 수는 없어 솔직히. 그 저번에 얘기했잖아. 혹시 자기 마음 속에 뭔가 그 DNA가 인자가 있거나 이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고백하는 게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살다가 보니까 그 인자가 딱 있어가 나중에 뒤늦게 가가지고 뭐 발견해가지고 뭐 그런 뛰어든 사람들 뭐 남을 위해서 하는 사람 이제 그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학생들을 다 필란트로피 그런 사람으로 키우자는 게 목적은 아니고 이제 그런 인자들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를 한번 기회를 한번 주자라는 게 그거야. 자기가 인생 4년 동안 공부하면서 그래서 이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어쨌든 이 그 내 생각은 이제 요건 하나의 이제 프로젝트 계속 진행된단 말이야. 계속되고 이제 한양 이제 다음 기나 이럴 때는 이제 총장님이나 교수님들도 더 이제 참가하고 막 여기서 그래서 계속 이제 굴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있잖아. 프로젝트도 내 욕심은 그래요. 욕심은 그냥 하나의 프로젝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프로젝트가 좀 열심히 해서 뭔가 하나라도 계속 남아서 이렇게 뭔가 하나 그 나오는 거 그랬으면 좋겠어. 그렇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무섭게 생각했던 것도 어느 날 이렇게 그 진정성과 그런 것이 있으면은 뭔가 좀 뭐가 나오더라고. 한양대 그게 좀 필요해. 여러분들 인생에서도 좀 그런 게 필요해. 재미난 어떤 스토리가 이제 필요한다고. 그래서 지금 그 키포인트는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게 이제 문리거든. 리 한자로 얘기했잖아 저번에 문리. 문이라고 하는 것은 글 이란 뜻이 아니고 애쓴다는 뜻이거든. 애쓴다라는 거야. 진정성을 가지고 이제 그 일이나 사람을 대할 때 아주 그냥 열심히 하면서 진정성이 있다라는 그거를 한 것이 문리를 깨닫혔다는 거거든. 필란트로피의 그 공부하는 뜻이 그 문리야. 그리고 내가 옛날에 얘기했나? 그 우리 아들하고 그 친구하고 그 다른 거 기억나? 반장 기억나? 그때 본인의 말로 다시 한번 이제 해줘봐. 그 내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아들은 아드님께서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고. 활발해? 다른 사람. 응?
헷갈려. 야, 니들 참 섭섭하다. 그거 그렇게 내가 막 우리 집안까지 애까지 팔아먹어가면서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기억하라고 말이야 그랬는데 내가 다시 할게. 내가 또 팔아먹게 우리 아들. 아들이 그때 한 고등학교 때쯤 됐을 거야. 근데 아버지가 아들의 입장을 받았을 때는 좀 껄렁껄렁하지. 근데 물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그러지는 않는데 근데 아버지한테만큼은 대화하는 태도가 예 이렇게 하지는 않고 이제 뭐 아이 뭐 안 지내는 것도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러지. 그래서 내가 뭘 시켰냐면은 예, 그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뭘 시켰어. 그래서 네 친구 애를 데려와 가지고 이 창고 정리를 좀 하는데 두 가지 창고가 있어. 똑같은 창고가 두 가지 있는데 그 안에 아주 엉망이야. 엉망인데 그 친구가 이제 있는데 그 친구는 우선 생김새 자체가 너드 같이 생기고 착착하게 생겼어. 근데 저번에 얘기했는데 미국에서의 너드는 옛날에는 너드 그러면은 이제 빌 게이츠 같으면 어렸을 적에 빌 게이츠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빌 게이츠는 애들한테 너무 샤이해가지고 애들이 제 약간 좀 이렇게 좀 마시 하나 이렇게 취급했던 애야. 어? 그래서 그 5학년 때 국민학교 5학년 때 찍은 사진이 있어. 빌 게이츠. 나 그거 봤거든. 어떻게 생긴 줄 알았어? 모르겠지. 아예 진짜 보면은 아 제가 사람이 될까 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꿈이 빌 게이츠 꿈이 뭐냐면은 약 6개월 동안 보이스카우트를 했었어요. 보이스카우트. 너무나 부모가 얘가 좀 샤이하고 이제 활동 못하니까 보이스카우트를 시킨 거 아니야. 보이스카우트 시키면서 정복임 선생 자기 꿈은 그 보이스카우트의 회장님과 사진 잡고 사진 찍는 게 꿈이라는 게 꼭 썼었어. 그리고 6개월 하다가 간뒀지. 여기 지금 보이스카우트나 이런 거 걸스카우트 한 사람이 있어? 그랬는데 지금 끝나고 나서 내가 어디서 컨설팅을 했었냐면은 그 보이스카 미국의 보이스카우트 컨설팅을 했었단 말이야 같이. 왜냐 그것도 비용이 큰 단체니까 하는데 보이스카우트 중에서 유명한 사람을 찾는 건데 무슨 뭐냐 콜렌 파월 뭐 이런 유명한 정치인들이 나왔지만은 근데 내가 그랬거든.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을 한번 이 연결거리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웃으면서 이제 왜냐면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시애틀의 그 한 지부에서 찾았는데 국민학교 5학년 때 보이스카우트는 6개월 동안 한 게 빌 게이츠가 있었다 이거야. 근데 그 레코드를 쓴 거 보니까 스카우트 회장하고 사진 찍는 게 꿈이라는 거란 거야. 그랬더니 이 회장이 야 그럼 빨리 연락해가지고 빌 게이츠랑 했더니 빌 게이츠가 다른 사람 만날 수도 없는데 보이스카우트 회장이 전화 오니까 예서 그러면서 딱 받은 거지. 벌벌벌 떨면서 왜 이 사람이 날 전화했을까. 그랬더니 야 우리 단체 네가 앞으로 홍보 대사 좀 하고 도와줘라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해. 그러면서 물론 얼마를 좀 희생했는지는 그거는 밝히지 않지만 엄청난 돈을 줬겠지. 그러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빌 게이츠는 보통 다닐 때 이거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 알지? 이거 댕겨. 저기 대통령하고 악수할 때도 이렇게. 근데 빌 게이츠가 회장하고 사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정장 딱 하고 악수할 때 꼭 그 외국인들처럼 이렇게 하면서 하는 사진이 나와. 그게 보이스카우트 웹사이트에 그냥 그게 쫙 뜬 거야. 그래가지고 기금이 많이 들어오고 어쩌고저쩌고 같다는 이제 전설적인 얘기야. 어쨌든 그 미국에서 일었던 사건인데.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 애가 그 아버지가 아들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 똑같아. 아버지하고 좀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좀 이렇게 믿음직하고 이렇게 보지는 않아. 너무 어릴 때부터 이런 게 와가지고 저 녀석이 저 사람이 될 건가 이렇게 느끼네. 근데 실제 아들은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는 안 하지. 아버지 대할 때 그러지는 않지. 좀 점잖고 다 하긴 하지. 근데 그건 알지만은 어쨌든 믿음직이지. 근데 그 친구가 왔어요. 청소를 시키는데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시간이야. 내 일단에는. 나는 어떻게 얘네들이 이 어떤 일을 갖다 시키는, 물론 내가 돈을 주는 거야. 돈을 주는데 뭐 많은 돈은 아니고 이제 이렇게 아르바이트 시고 내가 좀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애들 시킨 거야. 따로따로 얘는 얘를 시키고 따로따로 시켰는데 어떤 줄 알아? 우리 아들은 이 박스도 있고 그러니까 발로 툭툭 치면서 자기는 고급 인력인데 이런 박스나 날르고 박스나 정리나 하고 이런 사람으로 나를 취급하느냐 이제 이런 뜻이야 아버지가. 그러면서
투덜투덜 하면서 뭐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뭐 박스 대충 정리하고 뭐 이러는 거 시키는 거니까. 근데 그 옆에 있는 아이, 그 친구는 그 너드 같은 생긴 애야. 그야말로 안경 두껍게 쓰고 이제 친구 아버지가 뭐 시키니까 자기는 이제 좀 어렵지 사실은. 내가 그건 알아. 근데 딱 가서 봤는데 줄자 있잖아. 줄자 딱 돼가지고 이렇게 모션을 그대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모션을 쓸게요. 그냥 너무나 내 인생에 그 쇼크를 받은 거야. 어? 쇼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박스가 있으면 못하면 보통 애들 같으면 애 같으면 툭툭 치면서 막 이제 이렇게 하잖아. 근데 얘는 이렇게 보고 뒤에서 보고 미친놈 같아. 얘는 뭐로 생각하냐면 이걸 아트로 생각한 거야. 아트. 아트. 약간 전 4차원 인제 같지? 아트라면서 정성껏 놓는데 끝나고 나까 내가 사진이 있어. 사진. 사진은 아들이 만들어낸 파이널 끝난 거의 사진과 그 녀석이 만나 끝나고 나서의 사진 남은. 이거는 아트야. 아트. 4시간 끝났는데 정성이 있는 게 아니라 온갖 정성. 아트야. 아트. 모양새나 이런 정리한 것들은 어떠냐. 아주 이쪽 우리 애 거는 그냥 완전히 뭐 눈에 보여 버려. 그 내가 딱 보고 사진 찍자. 저 녀석이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네가 옛날에 이랬다 이런 걸 사진을 찍자 그래가지고 보고. 나는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바로 걔는 뭐냐면 모든 거가 S. 그러니까 본래 걔는 그렇대. 성격이 뭐를 주면은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건 싫어하는 거건 하는 임무가 주어지면은 이상할 정도로 이렇게 애를 쓰고 열심히고 아 이런 건 대충 해 이런데도 걔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아트를 생각하고 하나를 그렇게 한다는 거야. 진정성 있게 있다는 거야. 그게 소위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현재 우리가 말하는 문리를 갖춘 학생이라는 거야. 그 친구가. 그 결론이 뭐냐면 그 친구가 지금 뭐 하고 있게? 나이 35이야 지금. 우리 애가 35인데 35이 지금 뭐 그 친구. 우리 애는 제껴놓고 뭘 하는지는 제껴놓고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러면은 그 친구 내가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 친구 뭐 하냐? 그 친구 뭐 하냐? 왜냐면 너무나 관심 있거든? 어떻게 인생을 사는지. 엄청나게 다르더라고. 그게 희한해. 물론 걔가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 그런 사람은 어든지 사회 나가든지 뭘 하더라도 다르고 하구나. 걔가 더 머리가 우수하거나, 뭐 IQ 있거나 성적이 좋은 건 난 몰라. 그거는 관심이 없고, 그런 관심이 없고 그 친구가 어떻게 지금 35인데 어떻게 사느냐라는 걸 보면은 확연히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인정도 받고. 그래서 몰라 그거는 내가 나쁜 DNA를 가지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거는 내 경험이기 때문에 그 문리를. 그래서 이 프로젝트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젝트 있을 거, 나쁜 프로젝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자기가 어떻게 핸들링하느냐라는 것들이 굉장히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는 것도 좋고 옆에 친구들 있잖아. 친구들이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배우는 거야. 아, 저 친구는 나보다는 좀 저거 같아. 그런 거에 대해서 진정 가지고 있다. 아, 나는 뭐 같아.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팀을 하면 보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 그게 내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필란트로피 교육은 그런 걸 통해서 같이 혼자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이제 이렇게 팀을 이루어 가지고 이제 한 학기 동안 하는 게 이제 하나의 우리 생각이 그런 거예요. 오늘 이제 오실 분은 지금 이런 교육을 제대로 받지는 못했어. 그치? 교육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 그 울리는 심정에 의해서 그 이제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실은 그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니야.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여기서 뭘 얻어가지고 가는 거야. 그 뭐를 얻어가지? 그 사람이 뭐를 얻어가지? 그? 열정? 그렇지. 열정일 수도 있고 어떤 진정성이라는 거든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리스펙트. 사회 위치로 따지면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 자기가 못 가는데 이제 그런 거 헌신한 사람에 대한 진짜 한양대 학생들이면
외부에서 생각할 때는 이미지가 어떨 것 같아? 어? 뺀질이? 뺀질이? 아니면 뭐, 뭐로 볼 것 같아? 어? 공대생들, 뭐, 이런 사람들? 어떻게 느낄 것 같아? 어? 그런 생각 안 해봤어? 그 이미지에 대해서. 관계도 없으시지만, 그것도 하는 그룹이니까. 한양대 학생들에 대한 외부에서의 시각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생각 안 해봤어? 그거? 그래도 그룹이니까. 보통, 네, 뭐, 그냥 공대생? 그렇게 생각하죠.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공부 잘 되는 학교. 취업 잘 되는 학교. 그건 사실이야. 지금 그, 근데 사회나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 생각할 때는 한양대 학생이라 그러면은 아들 농사는 성공했네. 뭐 이제 이런 정도는 일단은 그 정도는 돼. 그렇지만 우리들 쪽에서 봤을 때 이미지는 꼭 그렇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약간 좀 착하지만은 약간 이기주의적인 좀 생각을 특히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기주의. 그지? 대한민국 사람 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기주의와 이타주의가 같이 이제 만나는 건데, 그 이타주의에 대해서도 좀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는, 어떤 프로젝트나 퀘스천이 왔을 때 그 내용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막 열심히 막 그렇게 해서 막 오늘 카메라 찍고 막 이제 이유가 있다고.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뭐 저렇게 안 해도 비케 아니 저렇게 안 해도 그냥 먹고 살고 다 사나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도 그 나는 그 내가 전하는 그 메시지보다는 그 열심히 이렇게 막 하는 그 있잖아 그런 걸 가지고 학생들이 아 지금 전화해 저 사람은 저래도 저렇게까지도 막 그냥 하는구나라는 그런 거를 보내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내 나이 정도 되면은 혹시 기억이 난다 그러면은 기억이 난다면 아 그때 당시에 그런 게 있었지. 그래서 그 한번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하는 걸 보자고. 그 친구분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궁금하지? 지금 그 친구는 공대를 나왔어요. 우리 아들은 공대가 아니라 이제 그 뭐지 저 영화 감독한다고 그래가지고 영화 찍다 가지고 저기 기둥 몇 개 뽑고 뭐 하여튼 사고 치고 좀 그렇고 사고 좀 치고 그 친구는 공대를 나와가지고 창업을 했어. 실리콘밸리에 창업을 해가지고 실리콘밸리 해가지고 그 창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알만한 사람은 알만한 정도의 펀딩도 받고 고용 인구야. 그러니까 스타일은 다른데 그 이런 뭐 컴퓨터 계통은 아닌데 근데 고용 인구가 마지막으로 듣기에는 한 1,500명 정도 지금 1,500명 정도 되고 있는 1,500명 고용 인구가 1,500명 정도 됐으면은 굉장한 거지. 예, 이제 그랬는데 그 리더십이 굉장히 꼼꼼해. 그리고 재미난 거 뭐냐면은 그 친구는 그 뒤로 내가 만나진 않았지만 어렸을 때 그걸 보면은 그 친구들 사이에서 얘기하면은 한번 사람 만나잖아. 그러면은 그냥 계약이 된대. 계약이 된대. 그래서 내가 요즘 미국도 겉으로 믿는 멋있는 이런 거보다는 그 징조 계획 그거를 금방 알아보는구나. 뭐든지 클라이언트고 투자가고 뭐든지 그거잖아 결국은. 내가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할게. 어저께 내 옆에 앉았던 분이 누구냐면 백경학 씨라고 하는 사람이야. 우리 이쪽 비영리 쪽에서 굉장히 떠오르는 그 분인데 백경학 씨라고 하는 분인데 푸르메 재단의 이사장이시고 그분도 아주 겸손하고 그냥 하신 분인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 사람한테 주고 뭐 이래서 병원은 450억짜리 병원을 만든 거야. 아이들 그 자활병원을 만든 거야. 자활병원을 만든 거지. 그러니까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어떤 사람 되고 어떤 사람 안 되잖아.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은 왜 되느냐? 그 샨이 왔어요, 어저께. 샨이 그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는 뽑았는데 그 백경아 씨한테는 그냥 굳이면서 그래.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야. 그 내가 대화를 나누거나 그 사람 하는 행동을 이런 걸 보면서 내가 그 알겠어. 그 이유를 알겠어. 왜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매료를 하고 그 진정. 그러니까 지금은 결국은 뭐냐면은 앞으로 10년 되는 키워드는 진정성이다라는 거야. 결국은 아무것도 없어 보니까 진정성이 딱 통하면은 모든 게 되더라는 거야. 아, 나 그걸 그러면 백경학 씨라고 하는 분이야. 앞으로 그분 사람들이 이제 젊은 친구들도 모이고 많은 리더들도 그러고 막 이제 모이더라라는. 그래서 그분의 꿈이 뭐였냐면은 내가 병원을 짓고 싶다. 아이들을 병원 짓고 싶다. 450억 들어갔다. 그래 가지고선 어떻게 모여 가지고 오늘 아침 10시에 오늘 개관식이야. 안녕하세요. 네, 제 이름이 마웅조라고 해요. 그 마웅조로 하면서 그 범한 문화 이야기를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나라는 이름 보고 아버지는 누구지 알 수 없어요. 말씀드리자고 하면 성이 없어요. 제 아버지는 운미아예요. 제 이름이 마웅조. 그리고 아웅산 수지가 있잖아요. 아웅산 수지 아버지 아웅산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 보고 성 알 수 없지만 태어나는 요인을 알 수 있어요. 네, 우리는 태어나는 요인 따라서 이름 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오늘 이 교수님 덕분에 네, 이렇게 학생들이 만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만나줘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잘 알고 계시지 모르지만 엄마가 뭐 20년 넘게 군부 독재가 통치하고 있는 국가예요. 1948년에 일본이나 영국에 해방되고 나서 14년간 1962년까지 민주주의 국가였는데 1962년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그 군인들이 계속 통치해왔다고는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1988년 이후에 더 마마가 힘들게 되었어요. 네, 그 군부 독재가 너무나 강하게 통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군부 독재가 나쁘다 좋다라는 말씀하고 싶은 거가 아니고 뭐 역사를 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1988년 이후부터 바마가 험보 없이 나라를 운영해 왔습니다. 1988년 전에는 바마가 사회주의 국가예요 라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 보면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또 뭐 독재의 나라 또 다른 독재의 나라라고 생각해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회주의도 좋지 나쁘지 잘 모르지만 차라리 군부 독재보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1988년부터 2010년까지 험보 없이 사회주의 국가를 우리가 하지 않겠다, 민주주의 국가를 하자라는 거로 군인들이 하면서 험보로 88년부터 2010년까지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험보 없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험보도 없고 군인들이 그냥 알아서 통치해 오기 때문에 국가가 뭐 제대로 된 시스템이 없어요. 예를 들면 교육도 그렇고 보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시스템 없이 제대로 시스템 없이 통치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날까지도 마마에서 지금 교통 문제, 지금 시민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교통의 시스템 없기 때문에 교통 문제도 너무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하면 전기는 지금은 좀 괜찮았는데 그 5년 전까지라고 하면
수도 양궁에서 하루에 두세 시간만 전기가 나와요. 지금은 수도 양궁이나 큰 도시들이 뭐 전기가 24시간에 나오다고 할 수 있지만 중간에서 자주 빠져나갔어요. 뭐 10분, 20분, 30분 정도. 그래서 작은 도시라고 하면 더 해요. 지금은 마을에 있는 제가 또 버마의 인구가 5,600만 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 70% 이상이 농민 가족이에요. 그래서 버마는 제가 보기에 자세히 모르지만 그 60% 이상의 시민들이 이 전기는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초불로 키우면서 밤에 그냥 생활하고 있는 상태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그 또 교통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가 시골에 가자고 하면 걸어가고 오늘 도시까지 버스 타서 가고 걸어가거나 아니면 오토바이 타서 가야 하는 상태. 그래서 저 오늘 뭐 공대 학생들이 만나면서 저 너무나 기대감이 되었어요. 기대감이 와서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거 마음부터 이런 학생들이 저런 마마에서도 학생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마마에서도 공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제 친구 아들들이나 모두 공대를 다니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랑 이야기 해보니까 공대가 너무나 뭐 어떤 나라에서 똑똑한 친구들이 갔잖아요. 애들이 학생들이 갔잖아요. 마마에서도 한국이랑 마찬가지가 가기도 하지요. 마마에서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학과는 관보는 뭐 위대와 공대예요. 그래서 또 다른 선택과 관보도 많지 않아요. 또 다시 그 얘기하자고 하면 저희 나라에 있는 의사들이도 마찬가지요. 제 와이프 만내 동생이 위대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대화 해봤어요. 그 친구 대학도 저는 노력해봤어요. 그 친구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맨 처음에 신입 학생들이 500명 정도 있대요. 그래서 500명 정도로 한 교실에서 다 해놓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프로젝트 통해서 하기는 하는데 뒤에 사람들이 관심 있거나 재미있거나 없는 그런 상관없이 교수도 강사도 그냥 해버리고 그래서 그 학생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더 어쩔 수 없다. 그 교수나 그 사람들이 하는 과외 학원을 또 다녀야 하는 거예요. 네, 범바에서도 학원 문화가 너무 심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까지 학원 문화가 있어요. 네, 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친구들이 그렇게 500명을 한 통으로 모고 교육시키는 거, 또 하나가 또 다른 과무들이도 500명은 아니지만 또 위대 1학년, 2학년 하면 학생은 따로따로 과무들이 다닐 때 뭐 50명, 100명 정도 그래도 그 학생들이도 과외로 다녀야 하는 상태예요. 그래도 공대에 다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친구가 제 친구 아들 어떠냐, 재미있었냐, 재미없다. 그냥 공대에 나왔다고 하면 뭐 뭐라고 할까, 사람들 이미지가 좋다. 부모님들도 공대에 나오는 졸업 사진 찍고 사람방에서 걸어놓고 뭐 친척들한테 예쁘게 보여주고 싶은 거 그러는데 저는 뭐 재미없다라고. 그래서 너는 뭘 재미없냐고 할 때 그 뭐라고 와 변호사라고 하는 거. 네, 왜 그런 거 관심. 그러면 그쪽에 친구 있냐고 물어볼 때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냐고 물어보면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뭐라고 재미있다, 공부는 잘 되고 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 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공대 위대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과무들이도 마찬가지라고. 네, 대학 시스템도 잘 안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기대가 되는 것은 저희 나라의 학생들이 또 이렇게 배우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와서 태양을 많이 해주라는 거 말보다 개인적으로나 아니라면 학교의 팀으로는 밤에 와서 아까
다른 거가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아니면 마마 시민들이 만나서 저희들이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하고 있다라고 알려주면서 뭐라고 할까? 조금 더 마마도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거로 하면 좋겠다. 제가 지금 한국말을 모르고 무슨 말이 하는 거는 모를 수 있지만 이거예요. 마마 지금 제가 저희 나라에서 어린이들이 교육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교육 활동은 미스와 그리고 운맛 그리고 체육 보건 기초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는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미스도 그 운맛도.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친구들이 모아서 밖에서 모아서 그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몇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하냐고 하면 그 애들이 교육을 시키면서 학부모들한테 아 이거는 애들이한테 필요한다라고 알려주면서 애들이와 학부모님들이 학교에게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으면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마가 30, 40년간 학교에서 미술이나 운마 뭐 등등 해서 체육, 보건 그런 교육 시간이 없어서 시민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미술이나 운마는 배우지 못하는 거는 뭐 배우지 않아도 됐다라는 거로 익숙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만나고 학부모님 만나고 그거 필요한다. 국가에게 학교에게 요구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여러 번 놀아오며 엄마의 학생들이 만나면서 세스탄이 그렇지만 요구는 우리가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로 좀 되지 않을까라고 여러 번 엄마의 반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까 엄마의 60% 이상의 시민이 전기는 못 쓰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뭐 전기는 못 쓰면 그냥 자연스럽게 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기를 못 썼기 때문에 텔레비나 라디오는 두기 보기도 힘들었고 또 하나가 뭐 냉장고나 뭐 이런 것도 쓰기도 힘들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못 쓰는 것도 못 쓸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식사하는 거에 대해 뭐 음식에 대해서도 냉장고가 없으면 얼마나 힘들어하는 거는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또 보고 배우면서 엄마가 이렇게 전기는 잘 쓰지 못하는 거에 대해 너무 아쉬웠고 빨리 시민들이 모두가 전기를 이용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마마가 이런 상태니까 한국으로부터 뭐 일부 미국에서 태양이나 그런 거는 지원하는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시골 마을에 가면이나 아니면 가난한 지역을 가면 그런 것들이 못 보여요. 그러면 한국 ODA 통해서나 일본 ODA 통해서나 단체 통해서나 하고 있다라는 거는 소식은 들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나 쓰지 못하고 있는 거는 지원이 있는데 그거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는 일도 그냥 하면 안 되고 좀 조사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이거나 지원하고 싶은 것은 무슨 사람들에게 뭐 직접 줄 수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네, 시간도 좀 많이 없어서 저 이 정도만 마치고 여러분 질문 있으면 질문은 받고 또 대화하고 싶습니다. 네네, 구주가 지금 군립병원, 그 대학이나 다 발전기가 있어요. 대학은 발전기 없어요. 전기가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있고 병원은 전기가 없으면 안 됐잖아요. 모두가 그냥 호텔 다 발전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기가 나가면 바로 발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유가 있는 가족 모두에게 발전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시내, 우리 여기 시내에 있는 식당들도 발전기가 있어요. 문제는 전기가 나갈 때 그 시내에서도 시끄러워요. 발전기 다
들었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이번에 미얀마 정권이 바뀌었는데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네, 저희들도 그거는 큰 기대로 가지고 있어요. 지금 1948년부터 계산하면 지금 60년이 넘어 가고 1988년부터 계산하면 지금 20, 30년 정도가 되는데 그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하는 만으로 새 정부가 너무 힘들었고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전기 문제까지는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만 조금 시작하기는 하지만 저는 뭐 많이 부족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 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원하는 민주 정부도 그렇고 저 전에 군인들이 통치하는 정부도 마찬가지 또 경험도 없고 지식도 부족하고 그런 상태에서 돈이 있어더라도 단체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돈도 없기 때문에 더 어려우고 탄자노 1, 2년에 해결할 수 있는 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태양역이나 뭐 도와줄 수 있으면 그것도 주고 또 제안하고 싶은 아이디어, 경험, 교육 뭐 그런 거는 지원은 더 필요한다. 원래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거.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겠다 특별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네, 특별한 계획이라 네. 저는 1980년대 저희 나라가 한국의 광주 민주항쟁처럼 일어났어요. 그때 저는 고등학생이에요. 네, 시골 마을에 있다가 고등학교를 수도에서 와서 유학생으로 왔는데 유학 다니는 동안에 민주봉기가 일어났어요. 그때 뭐라고 할까? 너무나 민주와 인권을 좋아하고 자아로 참여한 거 아니에요. 선배를 좋아해서 따라하게 되었어요. 사실이 말 그냥 선배 따라가는 거예요. 네, 뭐 저는 그때 2년 정도 열심히 싸우하면 범마가 너무나 변하고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는데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변하지 않고 어려워요. 네, 우리가 원하는 민주 정부는 시작할 수 있지만, 네. 저는 범마에서 민주화 운동하다가 90년 정도에 너무 힘들어요. 학생들이 운동하는 학생이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대학생 상관없이 다 체포했어요. 인권운동가들도 마찬가지, 정치인들도 네, 그래서 다 동기들이 선배들이 뭐 거의 다 체포당하기 때문에 저도 체포당하고 걱정해서 브로커 통해서 한국으로 도망왔어요. 저는 한국에서 2년 정도 있다가 숨어 있다가 다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한국에서도 저 거의 20년을 살아갔어요. 2013년에 갔어요. 계기라고 하면 한국에서 그냥 잠깐 피해 왔는데 살면서 제가 생각하는 만큼 쉽게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서 저는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면서 이주노동자 인권 운동은 한국에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인권 단체나 인권 운동가 그리고 교수들이 진보적인 교수들이 만나면서 정권은 바뀌는 것만으로 사회가 바뀌는 거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또 배워야 하는 거가들도 생기고 또 하나가 뭐라고 하면 제가 정치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 일이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운동도 있다라는 것을 한국에서 와면서 배우면서 느끼면서 알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좀 보고 배우면서 저는 너무나 한국이 자본주의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러우기는 부러웠는데 그거까지는 범마가 갈 수 있어도라도 가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범마가 국가도 그렇고 시민도 마찬가지예요. 다 피해자들이에요. 국가도 중국이랑 일본, 미국 뭐 이렇게 힘 있는 나라들이랑 관계 맺으면서 범마 국가가 피해자 국가로 되고 있으면서 시민들이도 다른 외교 관계 때문에 아니라면 그 국가 때문에 피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한국이 피해자 국가에서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가해자 국가 길을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범마는 지금까지는 피해자 국가에서 벗어나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길이 가해자 국가 너무나 자본주의 중심이 되는 국가로 사회로 가면 좀 시민들이도 그렇고 국가도 힘들어 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2013년 말에 한국에서 되돌아갔어요. 저는 한국이 그 전까지는 너무 좋아해요. 한국처럼 밤만을 만들어 가야겠다라고 생각해요. 여성 리더들도 많이 좋아하고 존경해요. 2013년, 2012년, 13년 초기에 저는 범마가 변하지 않고 지금처럼 아예 군부독재가 너무 강하게 통치하고 있어요. 한국도 제가 생각하는 한국 방향이 아니라고 되고 있어요. 2013년 초까지 저는 한국에 살기는 힘들게 되었어. 나 한국에서 더 배울 거가 없다라는 걸 느끼게 되었어. 그러면 어떨까? 한국에서 더 배울 거가 없다고 생각하면 한국에 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고향으로도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되돌아가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2012년, 13년 한국의 정치 변화, 정부 변화가 저에게 배우기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할게요. 네. 어떤 좀 정치적인 거나 뭐 문화적인 거 이런 그런 걸 떠나서 네. 여기 지금 학생들이 아무래도 학생들이니까 네. 지금 범마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지금. 네. 정말 잘 모르고 그냥 간헐적으로 들리는 그 소식에 의하면은 지금 굉장히 많이 나라가 변하고 또 저번에도 얘기한 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기부도 잘하는 실적이 착한 나라고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잘 살 것이다. 사람들은 좀 부족한 게 있고 뭐 경기가 부족하고 이래도 행복하게 잘 살 것이다라는 게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관심 있는 대상인 나라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있었으니까 물론 한국에 대해서도 알고 그러니까 두 나라를 아는 사람 한국도 알고 범마를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유일한 사람 중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정보가 서로 지금 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서로들. 그들도 한국을 잘 모르고 한국도 그를 잘 모르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관심이 뭐냐면은 여기 학생들은 이제 곧 이제 곧 있으면 졸업을 하고 자기 길대로 나가잖아요. 만약에 이제 이번 기회에서 우리가 범마를 좀 알게 되면은 만약에 범마를 돕고 싶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까 각자 이제 흩어져 가지고 근데 돕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범마를 도와줄 수 있겠나라는 방법이 있을 때 그 아이디어 같은 거는 지금 전혀 우리가 모르니까 뭐 돈을 뭐 걷어가지고선 뭐 범마를 돕는 단체를 기부를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뭐 범마를 가서 뭘 하든지 뭐 나름대로 무슨 생각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아이디어를 한번 이렇게 좀 네. 주시면 어떻게 하는 것이 네. 우리도 모르니까 네네 저 앞에 처음에 말씀하시는 것부터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미국에 나오는 잡지나 신문이나 조사를 통해서 범마가 기부 문화에 대해 전 세계에서 제1이다, 제1이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 보고 외국인이나 여러분처럼 한국인 또 외국인이나 범마의 시민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좋아해요. 그것도. 저는 답답해요. 기부를. 네, 생각해보니까 매일 개인들이 기부는 해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저는 그때부터 다시 사회를 보게 되었어요. 자세히. 개인마다 기부는 해요. 작은 부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가 최고리다라는 거로 사람들이 조사가 나온 것 같아.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 사실이 보라고 하면 사람들이 돈 많이 벌으면 기부 크게 해요. 그러면 절이나 교회나 뭐 이런 게 뭐 목표는 하늘에 가고 싶은 목표이죠. 한 가지로 이야기하면 나쁘지 않았지만 그 문화로 저는 나쁘다라는 걸 생각까지는 안 하지만 저도 불신 부교 믿는 자예요. 생각하지 않았지만 조금 변해야지 않을까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사회적으로 조금 더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적으로 오늘 하늘에 나중에 가지만 지금 같이 사는 동안에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부 문화적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거.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서로 도와주지 않다라는 거가 아니에요. 도와주기는 줘요. 대신에 하늘에 가는 거가 마음이 더 강해요. 사회 지금 뭐라고 하면 저는 영상도 찍고 있고 있지만 네, 제 간장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마마루 가면 절에서나 교회에서 시민 건물들이 2,000짜리 건물, 3,000짜리 건물이 너무나 멋있게 찍고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또 운동장 없는 학교가 90% 이상 있어요. 네, 또 하나가 그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중학교, 나젤의 도시 수도 양궁에서도 전기가 잘 안 가는 학교들이 있어요. 애들이 깜깜한 공간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 책상 의자 부족하는데 살이 딱 붙이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쪽에 관심 가고 기부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너무나 부족해요. 너무 그래서 엄마가 지금 기부 문화가 좀 제일이다 제일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기뻐지 않나요. 네, 여러분도 뭐 엄마를 비판해 주시라는 말보다 그 칭찬해 주시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네, 또 하나가 마을을 지금 제가 20년 전에 마마에서 4대 제이 고향 마을에서 전기 없고 지금 되돌아가서 20년 만에 되돌아가서 전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전기 없이 환경을 지키는 것도 아니니까요. 전기가 없으면 냉장고도 쓰지 않아도 됐잖아요. 환경을 지키는 거가 아니냐라는 걸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기 없기 때문에 도시에서 전기가 있고 시구에서 전기가 없고 전기가 있는데 공장이 생기고 전기가 없을 때 공장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도시로 많이 이주해요. 그래서 저는 밤마 가서 놀라는 거 그거예요. 한국에서 살면서 제가 보기에 폐쇄 마을들이 있잖아요. 마을에서 사람이 사기 않아서 마을이 폐쇄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마을이 조만간에 폐쇄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 그러면 저는 이 사람들한테 알아봤어요. 너들이 도시에서 살고 싶어서 간 건지 어떤 우리는 평생 여기서 살고 싶다. 힘들어도라도 살고 싶었는데 지금 모는 것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가는 거다라고 해서 너무나 엄마가 국무독재 그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였는데 평화였는데 지금 군인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자본주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골 마을에 전기 없는 거가 제일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사기, 공장이나 일거리가 없어서 조만간에 마마에서도 폐쇄 마을이 생길까 봐 걱정도 해요. 네. 또 하나가 지금 마마가 좀 힘들어하는 구간이라서 한국 정부로부터 뭐 일본, 미국, 뭐 ODA를 통해서 많이 도와주고 있고 같이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한국의 꼬이카처럼 쪽도 마마로 우리 관계를 맺어서 하고 있어요. 저는 뭐 꼬이카도 뭐 꼬이카 방식으로 하는 거고 우리 학생들이나 사회가 그죠. 뭐 시민이나 직접 만나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거,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거, 또 시민들이랑 직접 만나면서 우리 도와줄 수 있는 거, 태양여인가요? 그거는 우리가 서치해 주겠다.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 입장에서 그 태양여로 가지고 우리가 서치하는 거, 전기는 잘 쓸 수 있다라는 걸 해서 나오는 거는 나쁘지 않았지만 그거는 너무 부족한 지원이라고 생각해요. 그 태양역 만들어지가 하는 교육까지가 아니더라도 설치하는 것 정도는 그 시민들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직접, 여러분이 직접 설치하는 것보다 시민들한테 교육시켜서 교육하면서 같이 하는 거가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 하나가, 아까도 얘기하지만 국제사회가, 나라들이 지원하는 태양여들이 6개월이나 지나면
어디에 가는 거지 모르는 것도 문제고 어떤 것들이 설치하고 뭐 하기 하면 6개월 이후에 그것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거. 뭐가 고장나지, 뭐가 뭔지.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거.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지원자 입장에서 우리가 지원했다라는 것까지 끝이 한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에게 교육까지 시키면서 만약에 못 썼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그거는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네, 시민과 학생, 시민과 시민 같이 하는 프로그램 지원이 더 주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